네, 두 번째 이슈는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아리백 가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중립 참여가 전제 조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건데요. 재생에너지 100% 시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위에 아리백에 대한 의사를 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아리백 가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그 이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글로벌 대세가 좀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속 그 대기업들이 그 단순하게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리백 가입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좀 움직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좀 가입을 했고요. LG도 네.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아리백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30조가 넘게 감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리백 가입 무조건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추세인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현재 네. 상황은 그 아리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네. 시장에서의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필수 조건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그 SK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LG에너지 솔루션, 롯데케미칼, 뭐 고려아연 뭐 이런 회사들이 네.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의 4개사, 계열사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리백은 앞으로의 성장과 그다음에 수출을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네.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정말로 그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인증 여부를 굉장히 따지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리백 대기업이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도 그렇고 받아내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물건들을 기업들이 선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아리백 가입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25일 그러니까는 이틀 전이죠. 이틀 네. 전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다가 삼성전자가 아리백 가입을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많은 그 밑에 있는 그 하단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조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굉장히 많은 그 재생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전체 발전량에서 4.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그 싱크탱크 넥스트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기로는 만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아리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30년이 되었을 때 매출이 대략 23조 원 정도 이상 그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 내려가면서 대제조 회사들이 서서히 이제 아리백을 갖출 수밖에 요소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네. 부담이 너무 될 것 같거든요. 비용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보조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일반적인 한전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그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20년 혹은 30년까지 해가지고서 발전하면서 서서 이제 그 설비들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듯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설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감세라든가 세금 그러니까 세금 공제죠. 세금 공제가 아니면 어떤 그 지원책 아니면 산업 전개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율을 더 높여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요, 아무래도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원자력을 좀 감소를 하고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새 정권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좀 소홀히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을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현재 있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이고 현재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그 전력을 네.
충당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놓는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25%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이는 거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을 받는 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덜란드 연금 자산부죠. 그러니까 글로벌 연금사에선 처음으로 아리백에 들어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리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나눠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